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글로벌 라이브의 보물이죠? 보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반갑습니다, 요동앵커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한결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오늘은 표정 관리를 좀 하시길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더 밝아지신 네. 것 같아서 네, 예, 좋습니다. 즐거운 방송 기대됩니다. 예. 자, 오늘도 먼저 중국부터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시장 먼저 지수 체크하고 글로벌 시장 짧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최근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테크주 중심의 반등은 조금 강하게 나오는 하루였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0.6% 소폭 올라서 3,416포인트 올랐고 심천과 항생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심천시장이 1.4% 상승했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1.42% 상승해서 포인트로는 오랜만에 400포인트 이상 올라서 28,900포인트로 끝났고요. 아무래도 홍콩 시장과 심천시장의 테크 종목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지수로는 상해 본토보다는 심천과 항생이 상대로 조금 강세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지수 자체 조금 부진한데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57억 위안 정도의 순매수 들어왔는데 현재 3일 연속 순매수라서 중국 시장의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오늘 약간 눈에 띄는 종목도 있었는데 중국 시장의 완성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인 CATL 그리고 BYD 주가가 각각 6.5%, 4.2% 정도로 지수보다는 큰 폭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홍콩을 대표한 텐센트 알리바바도 2% 수준 상승했고 특히나 최근 알리바바가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많이 오른 후에 매물 소화하고 오늘 바로 또 2% 가까운 상승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외 조금 시장의 우려를 자아낸 이벤트도 돌발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인 항서제약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거의 8%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 항서제약이 사실 바이오 산업 내에서는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네. 중국의 바이오 산업 자체에 조금 의미 있는 대표할 만한 기업인데 대장주가 8% 가까운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련 우려는 조금 있었던 하루고요. 어제도 시티지 면세점이라고 해서 면세점 관련 기업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중국 시장을 대표하는 항서제약이 장중에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걱정한 목소리는 조금 있었고 우선 파악된 악재들은 4월 20일경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실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규제 관련 이슈가 조금 오늘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규제? 네. 정부 규제가 요즘 계속 다 악재네요. 어떤 업종이든 조금씩. 맞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자신감을 조금 잃은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특징은 작은 악재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전으로 불안이 좀 남아있는 네,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좀 회복할 때 그래도 좀 많이 하락했었던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 참여했을 때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에도 요즘에 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최근 낙폭이 많이 컸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는 모습이고요. 뭐 시장에서 많이 불안했던 건 2차 전지 내재화 관련 이슈가 2차 전지 기업
것들이 마진을 압박할 거다.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이 마진을 압박할 거다.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해소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미국, 중국, 국내 공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는 다시 한번 랠리가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정부는 왜 자꾸 분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아마도 오해인가요? 어느 정도 중국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려고 했던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긴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슈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예. 뭐 지금 중국 정부는 약간 헷갈리긴 하는 게 시장이 좀 불안해할 때 되면 우리 생각보다 좀 중립적이고 급할 때 완화적도 될 거라는 코멘트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긴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 재정비의 과정을 거친다는 게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뭘 좀 준비하느라고 네, 기간을 조금 잡고 나서 내부 기강 좀 잡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품 있는 건 좀 빼고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을 들어오는 걸 허용하기 전에 안에 이제 있는 기업들을 좀 단돌이 한다는 느낌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거하고 중국 시장에 안에 있는 기업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이런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래 기존의 시장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했던 이유는 2015년도에 중국 시장에 굉장히 강한 버블이 나오면서 상해종합지수 급등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시진핑 정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의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에서는 절대로 시장의 버블은 용인하지 못하고 특히나 레버리지를 일으킨 버블은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강한 입장이 있었는데 올해가 춘절 직전의 시장이 사실 사회 융자 그러니까 대출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네. 상해종합지수 상승률도 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정부 당국 그리고 중앙 그 인민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칼을 뽑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산업별로 어느 정도 정리라는 정책까지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과열에 대한 경각감이 강하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한 게 큰 그림에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던 거긴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 자금 중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런 어떤 스탠스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많은 중국 투자를 꺼려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중국 투자 이래서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런 생각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뉴스 오늘은 예. 또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오늘도 짧은 뉴스 몇 가지 전달드리게 준비해봤고 어제자 기준으로 중국 1분기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 중국의 1분기 무역 총액이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해서 무역 총액이 8.47조 위안인데 전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영향 이전이었기 때문에 꽤 그래도 연간으로 30%면 나쁘지 않은 수준의 성장이 나왔던 것 같고 특히나 무역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7,592억 위안 정도의 흑자가 발생해서 전년 대비 무려 70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무역 흑자 부분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과정에서 나온 뉴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좋게 해석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정부 당국에서도 흑자 기조가 3분기째 연속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유지될 거라고 발표하면서 무역 흑자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또 인민은행에서 오늘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감세 관련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인민은행의 입장에서도 시장이 계속해서 긴축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긴축적이냐 뭐 친기업적이지 않냐 이런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우리 중립적인 스탠스에 있어라는 정도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우리는 아직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감세정책 혹은 재정지원 그리고 대출 확대 같은 친기업적인 정책들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것도 시장을 약간 달래게 나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시장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말을 때가 되면 약간 또 풀어주는 모습, 네 예. 그런 형태로 중립을 유지하는 네. 속도 조절의 모습이 조금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신병 훈련소 가면 조교들이 그래요. 아 그죠?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다녀왔냐고요? 전 안 가서요. 예. 아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꿈에서 갔던 건지. 최민희 전 군생활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 군생활 때 장교로 들어오라고 많이들 그 네 네. 장교 스타일인데 딱. 네, 많이들 권유를 많이 받았었어요. 장교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병이 그 군기가 빠져 있으면 네. 나는 장교 스타일이다.
아, 공기 빠져 있는 스타일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예,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저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베이징에서 지금 사실 가장 기다리는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베이징에서 한다는 거죠? 기업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베이징이 시 전체 단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주도하는 중국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지금 실시했다는 뉴스가 들어왔고 네. 이게 이제 베이징 내에서도 다신 국제공항이라고 해서 새롭게 건설된 지역 내에서 6개의 노선에 한정해서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가 했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단순히 자동차 기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통 시스템 자체 인프라가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다신 국제공항 지역이 사실 2019년 9월경에 오픈한 신공항 지역이라서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그 전제로 한 인프라를 깔아놨던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인공지능 키워드와 5G 키워드가 같이 엮여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네.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과시욕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 차가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하드웨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테슬라 차든 맞습니다. 아니면 뭐 중국산 차든 네, 속도는 아마 뭐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마 중국 베이스의 로컬 업체들이 아닐까 싶은데 예. 네. 그렇군요. 중국은 약간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한 번 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중국 이 인프라 투자는 가장 공격적일 수 있거든요. 예. 네. 이건 보니까 도시에 뭔가 시스템들을 깔아놓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걸로 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도시에서도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이제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거는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뜻인 것 같네요. 자율주행할 네.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주도하는 뭐 소프트웨어 탑재 베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인프라를 깔 때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의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5G 망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 놓은 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심 전체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도심이 되는 자동차가 그리 훌륭하지 않아도 네. 자율주행이 가능한 뭘 바꿔야 자율주행이 될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도시 인프라를 바꾸면 되는 건지 같이 동시에 자동차가 영리하면 되는 건지. 네, 그게 아마 그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이제 조금 한계점에 봉착한 게 결국은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표현들 하기로 기존에 예상하기로는 80%까지 진도가 나갔으니까 마무리 20%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진전에서는 그 학습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마무리 그 20%가 자기들이 생각보다 너무 큰 과정이라고 인식해서 지금 학습 자체가 많이 느려지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의 시도도 지금 많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이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서울대학교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연구를 하는 교수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은 인프라가 이렇게 완비된 곳에서는 어느 누구 어떤 브랜드든 다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되는지는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건 두 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게 좀 가능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운전자 없이도 운전되죠. 그렇죠. 어린이 대공원 청룡열차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죠. 인프라 되어 있으니까. 규모는 많이 다르지만. 손님들만 타고 가잖아요. 네, 코끼리 열차. 예. 가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예, 시장 이슈로 준비해 오신 제목을 제가 얼핏 봤는데 네. 미국의 반도체 부흥책,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불러놓고 손에 그 와퍼. 우리는 와퍼라고 부르고 알고 보면 웨이퍼라고 네. 똑같이 생겼어요 와퍼랑 네. 그걸 흔들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인프라라고 했다는 그게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미국이 엄청나게 반도체 쪽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게 골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현재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나 미국의 정책 방향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자료들 혹은 시황 자료에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도 봤을 거고 뭐 미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봤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존에는 반도체의 설계 국가 혹은 무형자산, 지적재산을 가진 국가로서 만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반도체 쇼티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이 나오는 현재의 구간에서는 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한 상황이고 결국은 반도체 설계 역량뿐만이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미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네. 방금 전 이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4월 12일에 있었던 그 백악관이 주최했던 반도체 화상회의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이것은 인프라다라고 정의 내렸거든요. 그 말은 미국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 이젠 더 이상 단순히 수익이 나거나 작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산업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과정을 플로우함 그 뉴스포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많은 투자 기회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또 그게 국내의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미국에서 공장 세우라는 거죠 결국은? 맞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한 국가 내에서 발전의 중요한지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내와 대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고 예.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생산량이 커졌을 때 국내와 미국 간의 기술 격차 갭이 메꿔져 버리면 더 이상 저희가 우위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 이제 딜레가 있겠죠.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 있는 기업이 인텔인데 인텔의 생산량이 7나노에서 정상적인 수율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국내에서는 7나노 TSMC와 그 삼성전자가 10나노 미만에서는 7나노 이미 생산에 성공한 모습이고 인텔과의 시차는 한 2년 정도 남아있다고도 말하는데 미국의 정책 지원은 그 시차를 약간 기술 갭을 약간 메꿀 수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그 기술 갭이 가파르게 메꿔졌을 때는 저희도 조금 위기론에 또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럼 미국이 이 반도체 부흥책을 구체화하는데 보니까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열심히 강구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도부터 그 미국 정부에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역시도 최근에 누적됐던 뭐 최근이라고 하면 대략 1년 6개월에 걸쳐서 누적됐던 반도체 산업 관리 뉴스 플로우를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고 네. 당사 글로벌 지식 컨설팅 팀의 그 한인서 연구위원님께서 관련 내용 정리해 준 내용이 있어서도 참고해서 같이 조금 내용 볼 수 있었고요. 네. 먼저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현재 미국 정부에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입법부, 행정부, 기업 구분 없이 3개 주체가 공이 다 같이 총력을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현재 입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들 보면 2020년 6월에도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이라고 해서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나 제조 설비 관련해서 투자하게 되면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2020년 7월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무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법안으로 명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가 나오게 되는 예. 구조고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수요 충족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제로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 외에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차원에 걸쳐서 반도체에 대한 좀 강한 지원책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 뭐 올해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었죠. 올해 2월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타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는가 점검을 예. 했고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에서 미국이 생산한 비율이 1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큰 수요처고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 조금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약 한 500억 달러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올해 4월에도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이벤트죠. 백악관 주최로 반도체 고군방 관련 CEO 간담회 같은 것도 뭐 입법부 행정부 구도 없이 반도체에 대한 강한 지원책을 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대놓고 반도체 산업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기업에서는 뭐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미국 기업들은? 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할 만한 기업이 보통 인텔을 말하는데, 네. 인텔이 중요한 발표가 있었던 게 올해 3월에 새롭게 반도체 공장 신설에 관련된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애리조나 지역에 약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22조 원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공장 두 곳을 신설한다는 건설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 비즈니스를 재개한다는 내용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파운드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TSMC의 투탑 구조에서 거기에 인텔이 강한 경쟁자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기업도 올해 3월에 실제로 14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새롭게 계획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그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뭐 특별하게 대통령이 하라고 안 했어라도 했을 것 같고, 이건 시장 커지고 있는 거니까요. 능력만 된다면 하고 싶은 시장일 텐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안 그래도 공장 세우려고 했었어요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추가 투자를 안 하고 그 정도만 유지했던 건 딱 그 정도 만드는 게 제일이다. 즉 미국에서는 생산성이나 이런 게 그리 잘 안 나온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도체야 뭐 제일 잘 나오는 데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더 만들라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물론 장비 회사들은 좋겠죠. 더 갖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체들은 다소 불안, 장비 업체들은 아싸 호재. 그런 겁니까? 정확히 보신 것 같고,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투자를 고민한 이유는 이 반도체 업장이 지금, 반도체 업종이 지금은 굉장히 호황이지만 사실 길게 보면 결국 굉장히 강한 시클리컬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너무 과도한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공급이 초과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그 부분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결국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 자체가 스스로의 목을 죄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뭐 진퇴양난? 너무 지나친 투자를 하기에는 미래가 조금 걱정되고, 그렇다고 약간 물러나기에는 글로벌하게 필요한 그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가 보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 사실 그야말로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 흔히 우리가 장비 업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비 업체. 저는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를 막 밀어주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걱정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열심히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많이 벌잖아요. 걱정되더라고요. 이 자료 보자마자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 밀어주는데 우리나라도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시는 거죠. 네. 최은희 전님.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대치동 최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아야 될 질문에 대해서는 또 대답 잘 안 했어요. 네,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저의 의견입니다. 잘해, 예. 바르다 최 선생. 바르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네. 네. 네. 장비 업체 뭐 사면 좋아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캐펙스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캐펙스 투자를 집행한 그 파운드리 업체들은 부담을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생산 공정을 처음 설비를 까는 과정에서 전공정 장비라고 부르는 생산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럼 그 장비 업체는 어쨌든 처음 세팅이 들어간 과정에서 많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고, 이 전공정 장비라고 하면 보통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아니면 ASML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기업들을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그냥 탑3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탑5까지 보면 뭐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이나 KLA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전공장 장비에 투자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약간 증착 공정의 글로벌 1위 기업들 많이 투자하고요. 예.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도 아마 이미 ASML 같은 노광 장비의 글로벌 1위 기업은 다들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ASML은 뭐 글로벌리하게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사실 꽤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저라면 이거 안 삽니다. 이미 주문이 밀려서 더 이상 만들 수 없이 만들고 있는데 더 좋아질 게 뭐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그 독점 기업이고 이미 캐파가 더 늘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좀 제 친구들은 왜 실적이 저 모양이지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 업체들이 좀 꽤 괜찮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네, 주가의 탄력성으로는 그렇게 작은 기업들이나 의외의 기업들이 더 레벨업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지난번에 뭐 배터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반도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원 그 기업보다는 이제 소재나 장비 쪽으로의 수혜가 더 많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그들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에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를 필요한 게 그런 투자의 기회들이란 게 단순히 대표 기업을 투자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투자의 성과는 그 아래 있는 밸류체인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 이해할 땐 기본적으로 그 구조나 밸류체인에 대해 이해하는 게 도움은 되는, 네, 그런 포인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저는 ETF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ETF를 꾸준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주춤해서 단기간으로 많이 하락했던 뭐 속스 L3배짜리 뭐 이런 ETF가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라다니까 또 때마침 우리 또 최 선생님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쏙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게 투자에 굉장히 또 안성맞춤인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속스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오늘 뉴스이죠. 속스하고 속슬 있잖아요. 네. 아세요? SOXX는 한 배짜리고 네. 반도체. L은 세 배. SOXL은 세 배인데 네. SOXL이 최근 XL이 아니라 SX가 그러니까 한 배짜리가 최근에 한 최근 두 달 동안 막 오르내리고 막 이러다가 네네. 한 2% 정도 올랐대요. 그럼 세 배짜리는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한 6% 올랐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6%래요, 그건. 그러니까 세 배짜리가 오히려. 이게 이렇게 변동,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이렇게 변동성, 몇 배짜리는 변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니까. 네. 최대한 투자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세 배짜리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든지 간에 묶고 더블로 가가 아니라 트리플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마음 이해 안 돼요? 나는 정말 이해되는데. 저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해서 세 배는 간 떨려서 못 하겠어요. 뭔가 투자에 확신을 가져야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투자에 확신을 가져도 이게 매일매일 1%씩 오르면은 그 3배짜리가 좋은데 이게 네. 내려갈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과라서 수학적인 계산을 잘 못하는데 이과였죠. 이과시면 계산이 되시잖아요. 요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클 때는, 변동성이 클 때는 당연히 3배나 4배짜리는 더 그렇죠. 네. 판단은 그러나 변동성이 클 것 같으면 사지 말아야죠. 레버리지 투자에 관련돼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일단 아끼겠습니다. 뭔가 기본적으로 근데 레버리지 전략 자체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불리하게 되는 전략으로 그쵸.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러나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나 쓰면 좋을 때도 있습니까? 단기적인.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기본으로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레버리지를 쓰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시스템?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나의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 거야 연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나의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레버리지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만약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돈 날려도 될 만한 충분한 생활비?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최 선생님의 레버리지 특집. 네. 다음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쓸 때도 있고 써야 할 때도 가끔은 있으며 그럴 땐 뭔가를 갖춰놔야 된다. 장치를. 네. 보통 좋은 레버리지라고 표현하고 좋은 레버리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유료 콘텐츠는 아니죠? 네. 무료 콘텐츠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짧게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유럽 지수 유로스탁스 0.1% 정도 오르고 주요 국가들도 0.3% 정도 올라서 유럽 오늘도 그냥 건강한 하루일 것 같고요.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모습이고 오늘도 뭐 선물로 봤을 땐 나스닥이 0.3% 정도 올라서 S&P 500 다우보다 더 강한 모습이라서 최근 네. 일부 성장주들의 귀환이 조금 관찰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조금 관찰되지 않을까. 어제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 조금 더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느낌은 시장... 어떠세요? 나스닥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나스닥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 정도 느낌? 네, 나스닥의 그 S&P 500 지수에 대한 상대 아웃퍼폼은 꽤나 긴 기간 진행됐던 거고 그게 예. 이번에 종료된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배치동 최 선생님 옆으로는 잘 모르죠. 우리의 목표는 돌발 질문을 던져서 네. 최 선생님이 답을 못 하시지는 않고 몇 번 네. 해봤더니 못 네.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1초, 2초, 3초, 3초 이상 머뭇거리면 우리가 이긴 걸로. 오늘 없었어요. 그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신 다음에 1초 만에 나오세요. 대답이. 테스트 늘 받고 계시네요. 힘드시겠습니다. 네. 이 프로님께서 워낙 좋게 봐주셔서 늘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제 한번 청룡열차 타러 가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